유독 한 편이 있습니다. 그게 빠삐용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스티브 맥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렇게 막 서구적인 미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력과 그 스몰 액팅이 주는 그만의 아우라가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. 두 번째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를 한 편 꼽고 싶습니다. 그 현실에 대한 어떤 직시가 저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오발탄이라는 영화, 50년대 후반에 그런 걸작을 만난다라는 것이 탄생했다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죠.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 영화는 뭐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의 그 비극을 다루는 영화죠.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슬픈 영화였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영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